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 언약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급변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당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멸망당했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심한 절망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8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또 실망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위로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버려진 인생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도무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시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심은 그들의 어떤 선함이나 악함, 그들의 기질적인 장점이나 단점, 그들이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들인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또 아들인 야곱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죠.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한다면 형인 에서가, 장자가 이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들을 보라고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의 형제였던 에돔 족속들이 사실은 형제 민족인 유다를 돕지 않고 바벨론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얻습니다. 유다는 멸망했지만 그 멸망으로 인한 이익을 이 에돔 족속들이 누리게 되죠. 흩어져 도망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버려진 에돔 족속들이 오히려 잘 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비록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잠시 에돔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에돔 족속에게 성공과 영화는 단지 저주일 뿐이었고 멸망의 진조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라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결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냉담해진,
결국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가 형식적인 그 의무 이상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은 단지 이 백성들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책임을 다루십니다. 제사장들을 다룬다고 하지만 이 본문에서도 백성들의 죄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정용어로 말하면 공동정범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잘못했지만 백성들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요. 말라기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한번 이 말라기서를 천천히 한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보통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거의 일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꼬박꼬박 또박또박 이 이스라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실수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두 눈 똑바로 뜨고요. 따박따박 대들죠. 제가 지난주에 그 원주중앙교회에서 지지난주에 어린이 캠프 하는데 6학년 아이들 남자아이들 셋이 조금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너희들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랬더니 그 중에 제일 조그만 아이가 저한테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게 없잖아요. 무슨 피해를 줬다고 그러세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무섭더라고요. 6학년. 예. 우리 아이도 내후년에 6학년 되던데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가 눈을 딱 똑바로 뜨고 대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괘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뭘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고 제물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증거를 대십니다. 하나님이 대시는 증거는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별된, 잘 구별된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다리가 절고 눈먼 짐승,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쓰레기 같은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도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고 하지만 그들이 또 대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제물로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결코 정한 떡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멸이 여김받을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도 그 제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우리도 1년 365일 52주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참석합니다. 기도의 모임에도 잘 참석하죠. 봉사회 활동에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식어져버린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쩌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고 십일조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내 할 도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 중요한 분이 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외면과 형식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외모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엔 여전히 냉랭해진 가슴,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채로 여전히 그냥 예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해오던 신앙생활을 관성적으로 해나가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그랬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죠.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빠짐없이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져 가자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냉담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냉담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냥 듣는 행위로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이끄는 말씀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인지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오늘 이 유대 백성들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있다면은 이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예배입니다.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한탄을 하십니다. 한탄을 하셔요. 폭탄선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눈앞에 두고 묵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너희가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만큼 만든 이들의 이 완악함,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0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침묵하시는 게 나을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이 유다 백성들 같이 마음이 냉담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 그 냉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채로 관성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과연 무슨 영향력이 있을지, 과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있을지 아무 생각도 못한 채로 그냥 듣고만 흘려버릴 수도 있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서라도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것만큼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겠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말이죠.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난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예배받을 이 일을 위해 이방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경멸할지라도 내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잘된 것인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일들, 의구심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으니 이렇게 냉담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구하면 되는 거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누구나 다 예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제사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럼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마음 똑바로 잡아, 다시는 그런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행위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말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뭘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마음을 물어보셨습니다. 실수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지만 너 마음은 여전히 나 사랑하지? 물어보십니다. 죽어져 버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잘못된 환경과 불안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식어져 버린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다시 불태워 일으키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이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니? 그런 껍데기 몸으로 예배하는 건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니? 그 사랑이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형식적인 제사를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들과 교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실패는 그를 살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회복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 마음의 예배로 나와 드리시고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그 마음의 회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님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전쟁의 화마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죠. 그들의 절박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은 절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버텨보려고 중간인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한 번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감이 된다면 왜 굳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러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말라기 시대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도 없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서 계시는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